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가정을 꾸리시게 되면서 사슴벌레 취미생활을 잠시 접어둬야 된다고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저에게 그 많은 사슴벌레들을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짜잔. 자 여러분들 이거 되게 많아요. 우와. 오 무거워 진짜 무거워요. 자 이게 새 보따리나 갖다 주셨는데 우와 그 직접 번식한 개체들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겸사겸사 같이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거거든요. 같이 보면서 어떤 개체들이 있는지 구경도 하고 그 다음에 사슴벌레에 대한 팁도 알려드리고 등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곤충화문에서 입양한 개체들이 굉장히 많대요. 맨 왼쪽에 이제 보따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 이렇게 와 야 이거 세밀하게 다 적어주셨네요. 다 제가 뭐 알려드릴 게 없네. 야 우선 장치넙적이라 써 있습니다. 뿔이 긴 거를 뜻하고요. 쪽 사슴벌레는 단치랑 장치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 갔니? 여기 있다. 와 진짜 크다. 와 진짜 긴데요. 말 그대로 진짜 장치 그리고 광택이 자르르 흐르네요. 야삐. 다음은 와 대박 사건 8cm가 넘어가요. 총 길이 와 자 여러분들 방금 전건 7.8cm고 이번 건은 8cm인데 한번 차이점을 보여드리러 있습니다. 짜잔 위에가 7.8 아래가 8cm인데 오 사실 이렇게 봐서는 뭐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자 어쨌거나 야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공카 넓적 암이라서 이제 43.4cm가 넘어가는 야 초대형급의 암컷. 이야 넓적 사슴벌레 암컷도 있네요. 자 지금 번식철이라서 지금 당장 이제 산란 세팅을 해도 이제 산란은 되게 많이 할 거거든요. 이거는 아무것도 안 써 있어. 이거는 그냥 빈통이네요. 자 다음으로는 장치넓적이 넓적 사슴벌레 43.8cm. 와 이렇게 하나하나 이게 정성스럽게 키우던 개체를 저한테 주셨는데 와 이벤트도 하고 제가 산란도 받고 그런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다 허락을 해주셨어요. 물론 판매는 안 합니다. 제가 키우거나 무료 분양. 이야 광택 고소.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안에 보니까 다 애벌레예요. 지금 톱밥에 한 마리씩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야 넓적 사슴벌레 애벌레일 거예요. 다 여기 우리 구독자분께서 넓적 사슴벌레 많이 키운다고 하셨거든요. 뭐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여기 14마리 유충들이 야 이거 하나하나 부어보고 싶긴 한데 야 묵직하네요. 오 여기 대충 보인다. 자 여기 1형인지 3형인지 모르겠지만 좀 상당히 사이즈가 큰 애벌레입니다. 제 생각엔 2형이나 3형 초기 같아요. 자 우선 두 번째 보따리 한번 봅시다. 이야 와 이것도 무겁다. 자 애벌레들 많이 있고 여기 성충이 있다. 야 이게 성충 왕사슴벌레다. 왕사슴벌레 한 마리 그 다음에 애벌레들입니다. 자 우와 뭐야 조건 뭐야 여기 성충 번데기 방 지어서 번데기 돼 있네. 이거 이따가 한번 해체해 볼게요. 뭐가 들어있지. 자 그 다음에 푸딩컵에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와 여기 안에도 꼭 성충이 있다. 이거 채집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채집하신 거를 지금 번데기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날파리도 한 마리도 없네요. 여러분들 키우다 보면 날파리가 많이 생기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저도 날파리가 많이 생기는데 일본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톱밥파리에 대한 그 개선 방안을 아직 못 찾았습니다. 네. 자, 그래도 여러분들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 와! 그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톱밥 상단 있죠? 톱밥 상단 있죠? 이렇게 키우던 톱밥을 이 위에 쪽을 1cm 정도 가량 걷어서 버리면 그쪽에 톱밥파리 알들이 많이 버려집니다. 그러면서 개체수가 많이 감소하죠? 밖에서 꼭 털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사슴 믹스로 먹인 와 87 암컷 46 넓적 사슴벌레 같은데요. 와 애벌레가 우선 엄청 커요.
와, 87이면 거의 기네스급인데 이런 애벌레도 저에게 선물로 그냥 다 주셨네요. 거의 기네스감인데. 와, 이 친구도 87, 46. 와, 잘 길러봐야겠네요, 제가. 오, 자, 여기 오 왕사 선물로 있죠? 여기 하모 써있는 거 하모니에서 입양하신 것 같아요. 저희 샵에서 입양하신 개체인데. 잠깐만요. 야야야야, 어딨다. 아, 여기 있다. 왕사선벌레 암컷. 안녕. 반가워. 여기 왕사선벌레 암컷은 여기 등에 줄무늬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왕사선벌레 암컷, 넓적사선벌레 암컷. 자, 이렇게 비교해드리자면, 넓적사선벌레 암컷은 아래 개체입니다. 등에 줄무늬가 없고요. 왕사선벌레 암컷은 등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요. 차이가 나죠? 자, 와, 진짜 넓적사선벌레 암컷 너무 크네. 자, 다음으로는 세 번째 보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도 애벌레. 오, 여기 성충 있다. 저 여기 성충, 뭔지 모를 성충 한 마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 와, 여기 성충 또 있어. 단치 넓적이까지 있어요. 와, 여기 성충. 굿모닝 거도 있어요. 와, 충어 거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애벌레입니다. 자, 애벌레. 와, 오, 여기. 여기 애벌레, 애벌레. 자, 우리 구독자분께서 나름대로 이게 재밌게 많이 기르셨네요. 우선 이 친구는 굿모닝에서 입양한 넓적 사슴벌레, 단치 넓적 사슴벌레 암컷이네요. 자, 우선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단치 넓적 사슴벌레 충호산지. 야, 이건 봐야죠. 단치 넓적 사슴벌레는 장치와 달라요. 진짜 짧다. 자, 장치가 뿔이 기네고 단치 사슴벌레는 뿔이 짧은 거를 뜻해요. 근데 단치 넓적 사슴벌레를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이제 마린두케라는 외국 곤충인데, 외국 곤충 기르는 거는 이제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리 만족하기 위해서 단치 넓적 사슴벌레를 많이 기릅니다. 이 마린두케를 키울 수는 없으니까요. 자, 어쨌거나 이쁜 친구인 것 같고, 저도 단치 넓적 사슴벌레를 3-4년 정도 누대를 해서 진짜 상급도 많이 뽑아봤어요. 사실 이거보다 턱 좀 더 짧은 친구도 제가 뽑아본 적이 있어요. 자, 23% 정도 뽑아봤는데, 자,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이제 턱 비율은 모르겠지만 우선 제가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어쨌든 이런 친구도 있네요. 와.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볼까요? 뭘까? 뭐가 있을까? 뭘까? 와. 저 여러분들 왕사슴벌레 암컷인데 이 진짜 엄청 크다. 야. 자, 어쨌거나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삐. 와, 자, 여러분들, 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하나가 더 있었어요. 자, 여기 안에도 지금 쪽파리가 좀 많이 꼬였긴 했지만, 여기 왕사슴벌레랑 갤럭시? 어? 갤럭시 라인? 뭐, 레오파드 게코도 아니고, 갤럭시 라인이라고 있고요. 요것도 갤럭시 라인인데, 77.2mm. 야, 크네요, 커. 야, 근데 되게 독특하게도, 젤리를 이렇게 루바망에서 보관을 하셨어요. 야, 근데 크다. 멋있죠? 자, 이게 최장형 왕사슴벌레입니다. 이게 바로 최장형 왕사슴벌레. 그리고 이렇게 왕사슴벌레까지. 이 친구는 일반 왕사슴벌레 암컷이네요. 자, 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아까 번데기 방이 있었다고 했던 거 한번, 마지막으로 이게 번데기 방이 있다고 했던 거 이거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요. 뭐가 나올까요? 자세히 보시면요. 오, 이 친구는 번데기 방이 없구나. 이 친구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없던 거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번데기 방이 있고 성충이 된 것 같아요. 자, 이게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방면 이 부분이 번데기 껍질이거든요. 성충이 됐다는 뜻이에요. 과연 뭐가 나올지. 오, 여기 나왔다. 작은 거 봐서는, 자, 작은 거 보니까 애사슴벌레 같았는데 역시나 애사슴벌레네요. 제 생각에 몇 마리 채집하신 거를 키우신 것 같아요. 반갑다. 여기에도 번데기 방이 이렇게 있죠. 자, 이 친구도 왠지 애사슴벌레 같은데 한번 보볼게요. 와, 와, 이 친구도 여기 있다. 여러분들, 이 친구도 애사슴벌레 같네요. 이렇게 해서
애사슴벌레까지 저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되게 소중하게 기르고 정성스럽게 길렀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인 제가 좀 더 잘 보살피고 키워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선물로 무료나눔도 많이 하고 저도 번식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안녕.